성형병과 확인조 폐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시고 뛰시는 분이 계십니다. 좋은교육 시민모임에 박은희 대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시영 목사님께 찬성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축사할 것도 없고요. 정말 언론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이 안타깝고 이제 많이 눈물로도 기도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임시영 목사님께서 대한국민기자단으로 이렇게 하자 하시면서 앞장서서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그런 활동들 그런 분들 다 기자 좀 발급해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아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든 모임 분들에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많지만 저도 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동참하도록 이렇게 알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지방에서 멀리서 와주신 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